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이면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학급당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광주에만 11곳.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 56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중등교원도 28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원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네. 광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내년 초에는 광주 지역에서 정년 퇴직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정년 퇴직 교사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예 퇴직을 강요할 수도 없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교원 부분을 저희가 신규 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원까지 줄어버리면 신규 채용 인원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들이 취업 한파에 놓이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